안녕하십니까 히어로즈 팬 여러분, 전력 분석원 정상봉입니다. 드디어 팬분들이 입장을 하시는데 팀 분위기도 조금 내려가 있는 상태고 분위기 전환이 필요했는데 딱 좋은 타이밍에 팬분들이 입장을 하셔서 조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오늘부터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알아보시는 분들이 조금씩 계시더라고요. 경기장에서 뵈면 저한테 심가를 외쳐주시면 저도 깍듯하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심가를 같이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79도까지 내려갈 테니까 오며가며 인사하는 그런 문화로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원정 두 번 동안 촬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떡아웃에서 휴대폰으로 조금 촬영을 하면서 퀄리티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런 게 전달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파나소닉에서 카메라를 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앞으로 팬분들께도 좀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기분이 좋고, 제가 제작진 분들에게 계속 불만을 얘기했었어요. 아, 카메라가 너무 제 얼굴을 그냥 라인 드라이브로 나가게 하니까 나중에 팬분들 만났을 때 카메라 빨 좋아요, 카메라 빨 잘 받으세요 막 이런 말 듣고 싶었는데 이거 뭐 오늘 당장 만나도 실물이랑 똑같으시네요 막 이런 덕담만 받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카메라 지원 받아가지고 저도 조금 얼굴도 좀 뽀샤시하게 나가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차이 없으면 어떡하죠? 1차전 박세웅 선수와 최원태 선수의 만남이었습니다. 최원태 선수가 3회까지는 최소 실점을 하면서 잘 막았는데 4회에 흔들리면서 실점을 허용하게 됐고 결국 마운드까지 내려오게 됐어요. 덩치가 크게 나지 않아서 필승조들이 오래 쉬었기 때문에 가동이 된 것 같은데 제 몫을 다 해주면서 경기를 끝까지 끌고 나가줬어요. 그런데 타선에선 박세웅 선수에게 홈런도 만들어내고 볼넷 안타 꾸준하게 만들어냈는데 이게 집중이 되지 못하면서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끝까지 적시타가 나오지 않으면서 패배로 이어진 것 같은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이날 경기에 승부처는 4회 1, 2루 상황에서 번트가 나왔는데 3루를 선택하면서 어려워졌고 무사 만루에 올라온 양현 선수에게 무거운 짐을 틀어준 것이 조금 아쉽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일리한테 완패를 당한 경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경기에서도 스트레일리한테 좀 공략이 어려웠었는데 타자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백대오로 들어오는 슬라이더가 좀 공략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다고 해요. 미리 대비는 하고 있었는데 너무 위력적인 공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략을 하기 좀 어려웠고 한일 선수가 주유성 선수랑 배터리 호흡을 맞추면서 지난 경기에 이어서 7회까지 엄청난 호투를 보여줬었는데 결국 7회에 대구가 몰리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발등에 공이 맞으면서 그때부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참고까지 던져준 모습에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이어나온 조성원 선수, 박준호 선수가 이닝을 실점 없이 잘 막아줬고 공격도 상대 불펜에 3점을 뽑아내는 수확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러셀 선수가 이제 화요일부터 합류를 하게 됐는데 예상 성적을 산출하는 게 조금은 쉽지는 않아요. 개개인마다 다 다른 거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같은 포지션이고 동나이 때 KBO에 데뷔한 과거 삼성 라이온스의 나바라 선수랑 좀 비교를 해보게 됐는데 계산 방식은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증감률이랑 이런 거를 토대로 계산을 했고 뭐 그냥 참고 자료로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바라 선수는 26살에 삼성 라이온스에 입단했고 러셀 선수도 마찬가지로 26살 되는 해에 KBO로 입단을 하게 됩니다. 나바라 선수는 보스턴이랑 바로 계약을 했고 이제 러셀 선수는 오클랜드의 1라운드 11순위로 굉장히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입단을 한 선수고 MLB 통산 기록은 조금 차이가 나요. 통산 OPS가 한 180, OPS 18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저희 팀 내의 계산에 의하면 MLB 성적은 그렇게 큰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저희가 준비한 거는 통산 AAA랑 AA의 성적입니다. 야메이콘 라바로 선수랑 에디슨 러셀 선수의 AA부터 AAA 성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라바로 선수가 러셀 선수보다 살짝 선구안이 좀 좋아 보인다는 점, 그 다음에 러셀 선수가 나바라 선수보다 장타력, 그 다음에 컨택이 좀 높아 보인다는 점, 그런 것에 차이가 있고 증감률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산을 저희가 했어요. 이 증감률을 토대로 러셀 선수의 마이너 성적에 대입을 해봤을 때 아래와 같은 KBO 예상 성적이 나옵니다. 이게 비율 스탯이기 때문에 뭐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않는 러셀 선수 한 80경기 정도 소화를 하게 되나요? 그 정도 소화를 하는 러셀 선수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계산한 이 표와 실제 성적을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그런 것도 비교해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고 라바라 선수가 활동한 기간이 2014-15기 때문에 약 지금이랑 투수들도 다르고 구장도 다르고 환경도 많이 다른데 참고 자료로 보시면은 팬분들이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러셀 선수의 성적이 굉장히 예쁘죠. 성적이
팬분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아 있는 상태인데 팬분들이 오늘부터 입장하시고 러셀 선수의 합류와 팬들의 응원이 시너지 효과가 나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히어로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